온갖 신비한 인간들은 다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기네스북이죠. 재미있는 기록이 많아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이 책과 이름이 똑같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맥주 브랜드 기네스입니다. 1759년 탄생해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흑맥주를 만들어 오고 있는 기네스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맥주 중 하나죠. 과연 기네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의 기네스는 1759년 아서 기네스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고향에서 작게 양조장을 하고 있던 아서는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싶었고 수중에 있던 100파운드와 함께 무작정 더블린으로 떠났지요. 아서 기네스는 수소문 끝에 비어있는 양조장을 찾아 계약합니다. 재미있게도 매년 45파운드, 현재 7만원이 조금 넘는 돈만 내고 무려 9천년을 임대하기로 계약했지요. 이 양조장은 운하가 가까이 있어 풍부한 물을 얻기 좋았고 교통도 편리해 좋은 원료를 수급할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덕분에 아서는 맥주 생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오늘날 유명해진 기네스를 만들 수 있었죠. 참고로 아직 임대기간은 8천년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기네스를 흑맥주라고 분류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어보나 그리고 눈으로 보나 검은색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기네스의 색깔은 검은색이 아니라 어두운 적색입니다. 기네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주재료인 보리를 볶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기네스를 캔으로 한 번이라도 마셔보셨다면 캔 안에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발견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탁구공과 비슷한 위젯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구슬입니다. 도대체 마시는 맥주 안에 플라스틱을 왜 넣었을까요? 사실 이건 기네스가 내놓은 하나의 묘책입니다. 캔 맥주를 마실 때에도 생맥주랑 비슷하게 크리미한 거품을 내도록 한 것이죠. 생맥주가 훨씬 더 맛있긴 하지만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기네스가 고안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1991년에는 인터넷이라는 어마무시한 발명품을 제치고 한 조사 결과에서 최고의 발명품으로 뽑혔습니다. 관심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기네스는 이제 비건 맥주입니다. 2017년에 제조 과정과 원료를 바꿨기 때문이지요. 해외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국내에 비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른 상태로 기네스를 먹기도 하죠. 기네스에서는 이 점에 착안해 2000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바로 수염이 있는 사람들이 기네스를 먹을 때 수염에 얼마나 기네스가 많이 묻어나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준의 기네스가 수염에 묻어 낭비된다고 하네요. 기네스를 한 잔 따르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정확히 119.5초입니다. 맥주잔을 기울여 따른 후 119.5초를 기다리면 탄탄하고 부드러운 거품의 완벽한 흑맥주 한 잔이 완성됩니다. 맥주를 시간까지 재가면서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지금이야 술을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상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기네스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는 딱히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쟁에 참가했던 한 기병 장교는 부상을 당한 후 기네스 한 잔을 먹고 힘이 솟아나는 것 같다는 글을 쓰기까지 했죠. 건강에 좋은 건 모르겠고 정말 어지간히 먹고 싶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과 기네스에 대해 영상 시작 부분에 언급했는데 기네스북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습니다. 1951년 휴비버라는 기네스의 임원이 술을 마시다가 골든플로버라는 새가 가장 빠른 새인지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했고 이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을 내놓기로 했죠. 그 책이 바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이름을 딴 기네스북이었고 지금은 기록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기네스의 로고는 황금 하프입니다. 병이나 캔 등에 새겨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하프 로고에 숨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기네스는 하프 로고를 186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인 1984년 아일랜드는 국가의 문장으로 이 하프 로고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기네스 맥주는 새로운 정부의 의견에 반대할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로고로 쓴 하프를 포기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고심 끝에 하프의 좌우를 바꾼 형태를 각각의 로고로 삼기로 했고 그래서 아일랜드의 국장과 기네스의 하프 로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네스의 이름은 원래 기네스가 아니라 포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터르기니 혹은 가방 브랜드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기네스에는 메가와 홉, 효모, 그리고 물 단 4가지 재료만 들어갑니다. 몇 안 되는 재료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신기하네요.
여전히 기네스는 세계 최고의 맥주 브랜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흑맥주 중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인기가 덜한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기네스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많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